마지막으로 찾은 여행지는 여러분! 영주하면 제일 유명한 특산품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닮은 인삼입니다. 인삼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까? 삼계탕? 아니 이건 설마 고기? 대체 무슨 음식이에요? 제육볶음 같기도 하고. 아, 고기에서 인삼 냄새가 나는 게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하나 싸드려 볼까요? 인삼이요? 예. 배추 위에 적하니 얹는 것은 바로 고기와 인삼, 쌈장까지 넣어서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된장이랑 또 그 채소 같이 주시니까 그 맛을 제대로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혹시 하나만 그냥 더 주시면 안 돼요? 아우, 표정에 써 있다. 맛있다고.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고기에서 인삼 맛이 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염주 고기 인삼을 활용을 해가지고 갈비를 맛있게 저희가 구워내고 있어요. 아하, 열심히 석쇠에서 고기를 굽는 중이었군요. 그리고 이건 웬 과일과 채소인가 했더니 바로 비법 양념 재료. 물엿, 간장, 사과, 배, 마늘에 가진 채소를 넣어 만든 비법 양념. 여기에 고기 넣고 숙성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홍삼 액기스도 뿌려주는데요. 아니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홍삼 액기스와 참기름을 넣는데요. 홍삼 액기스는 돼지 잡내를 잡아주고 건강, 손님들 건강에도 좋으라고 넣은 거고요. 참기름은 고기의 고소한 맛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달궈진 돌판에 양파, 팽이버섯, 인삼을 듬뿍 넣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주면 완성! 아, 인삼향이 여기서 나는 거였구만! 매운맛도 빠질 수 없죠. 매콤한 양념과 고기의 만남, 숯불향까지 더해줘. 어우, 맛있겠다! 내륙성 한랭기우와 사질토 덕분에 인삼이 특히 잘 자라는 영주, 그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인삼향 가득 빼인 목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나, 영주의 인삼은 새롭게 태어났다. 바로 인삼 갈비로! 와, 오호호호호호! 진짜 맛있겠죠? 인삼과 고기의 특별한 만남, 아삭함과 쫄깃함, 입안 가득 느껴지는 행복함. 저기 어때 아비가일, 고기랑 잘 어우러져? 응? 얘기 좀 해줘봐. 혀에 닿는 순간에 이 갈비의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이 갈비를 씹을수록 인삼의 향기가 조금씩 이렇게 입안에 가득하게 퍼집니다. 그렇지. 고기는 쌈으로 먹어야 또 제맛이지. 상추가 감싸는 목살과 인삼이 들어간다. 인삼 튀김까지 아주 그냥 건강 제대로 챙기네. 오늘 영주에서 눈, 마음, 몸, 입까지 호강하는 여행이었는데요. 아주 멋도 챙기면서 맛까지 챙기고 건강까지 챙긴 아주 좋은 여행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비의 풍경을 느끼러 영주로 오시면 어떨까요? 다들 영주로 오너라!